1조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김봉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이 26일 구속됐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라임 사태의 전주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을 수원역에게 회사 돈 241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6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법 한웅희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김봉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회장의 구속과 함께 앞서 전날 구속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신모 전 신한금융투자팀장 등 라임 사태 핵심 인물들의 신병 확보로 각종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나 정치권 관계자 등 권력층과 라임의 연결고리가 드러난다면 사건의 파급력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24일 6시간가량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회장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라임 사태를 일으킨 핵심 인물로 지난해 고향 친구 사이로 알려진 김모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에게 4,900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네고 라임 사태에 관한 검사 관련 정보를 입수한 혐의와 자신이 실소유한 스타 모빌리티의 회사 자금 517억 원을 횡령한 혐의, 재향 군인 회상 조회 인수 뒤 300억 원대 고객 예탁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원역액 횡령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해 5개월여의 도피 행각을 벌인 김 회장을 지난 23일 오후 9시쯤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검거했습니다. 김 회장은 검거 당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내밀며 저항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숨어 지내던 빌라에선 수억 원의 현금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김 회장을 추궁하고 동선을 파악한 끝에 단독주택에서 숨어있던 이종필 전 부사장을 체포하고 이와 함께 단독주택 창문으로 빠져나가 지붕으로 달아나던 신모 신한금융투자팀장도 체포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현금 사용 내역이 적힌 수첩을 확보한 가운데 또 다른 회장 3명도 쫓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리TV 이소미 기자였습니다.